야, 이거 봐, 이거 봐. 띵용. 에이, 안 하네. 봤지? 이렇게 하는 거라고. 자, 야색! 안녕하세요, 까망입니다. 네, 오랜만에 이렇게 연천에 왔는데요. 지금 뭐 할 거냐면 얼음 낚시를 하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요즘에 출퇴근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신이 없습니다. 오늘 퇴근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래도 영상은 찍어야 되니까 건강보다 영상이 먼저죠. 그렇죠? 그럼 바로 같이 가시죠. 레고 레고 띠! 지금 긴급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너트 잊어버렸대요. 하나 빠졌네. 지금 여기 이거 나가 얘 이제 탈출하려고 한다. 너트도 이거 아마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하면서 지금 눈에 안 보이거든요, 너트가. 야, 진짜 얼음 두껍다. 어포기는 여기다가 해줄게요. 빙수 먹어도 되겠다, 이거. 우와, 여기 이렇게 네 개 뚫었어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만 이렇게 딱 뚫어버리면 바로 어포기를 설치할 수 있는 거죠. 저 뚜껑 딱 날아가면 진짜 세게 살짝 눕혀가지고 손 안 시렵냐? 아, 힘들구나. 옆을 좀 까야 될 것 같아. 됐어. 딱 됐어. 딱 됐어. 오케이. 좋아요. 이 어폭이 앞에 보면 여기 우둘투둘하거든요. 여기에다가 딱 발라놓으면 요거 먹으러 왔다가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원리인 것 같습니다. 가요. 아, 진짜? 자, 어폭이 넣어줄게요. 갑니다. 많이 많이 들어와라. 여기 마침 밑에 돌이 있네. 어? 물고기 있네. 엄청 많네. 막 들어갈게요. 오늘 이거는 안전빵을 위해서. 오케이. 보험이지? 보험이지. 낚시하러. 낚시하시죠. 오호. 술 먹었어? 왜 이래? 근데 아예 안 있어. 그러니까. 아니, 복화술 하고 있어. 복화술이야, 뭐야. 어지러워. 자, 바늘을 껴보겠습니다. 요 낚싯바늘에다가 여기 끝이거든요? 추? 추라고 해야 되지? 거기다가 요 바늘을 껴줄 건데 요거 그냥 묶으면 되나요? 이게 막 묶어버리면 되나?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쳐주세요. 구멍에. 자, 추 구멍에다가 이렇게 껴주고. 정석은 아닙니다. 그냥 저는 대충하기 때문에. 아, 그 사이에다가 넣나? 바늘을? 아, 바늘을 두 개 다 통과시켜요? 네. 아, 천재인데? 오, 이렇게 하는구나. 민물 낚시는 또 진짜 오랜만에 하는 거라 제가 잘 몰라요. 됐죠? 네. 아, 좋아요. 이렇게 했고요. 여기다가 이제 글루텐을 달아서 여기 바늘 끝에다가 글루텐 이렇게 말아가지고 싹 단 다음에 한번 내려볼게요. 이동을 했고 여기다가 이제 구멍 뚫어가지고 낚시를 해볼 겁니다. 여기 수심이 좀 나온다고 해요. 수심이 어느 정도 나오죠? 300m. 자, 미끼는 지렁이 하나, 글루텐 하나, 콩알만하게 해가지고. 야, 이거 옛날에 붕어 낚시할 때 많이 썼던 건데. 아, 냄새 진짜 좋아. 와, 이 글루텐은 매번 느끼지만 한번 먹어보고 싶어. 그치? 어, 이 냄새가 진짜 맛있어. 아싸, 다 꽂았고요. 큰일 났다. 고프로 있어요. 여기서? 자. 내 거 쪽으로 많이 와라, 이 새끼들아. 아유, 너무 많이 주잖아, 밥을. 이 정도 줘야 돼. 아, 오늘 되게 까칠하네. 어? 오늘 되게 까칠해, 이 새끼. 재정진이 아니라 그렇지. 아이, 무서워. 아이, 팔 시름도 세가지고. 어? 느낌 쎄한데, 이거? 이거 느낌 쎄한데? 벌써 입질이 왔었어야 되는데. 어? 물고기 있다. 오! 먹네! 오! 먹어. 있어. 들어. 뭐야 저거? 가지인가? 먹네, 먹어.
오, 입질하네. 확실히 밑밥을 던져놓으니까 그쪽으로 해서 딱 붙는구나. 아 근데 너무 작아. 바늘이 너무 큰가? 오, 엄청 큰 녀석이 지금 지나갔거든요. 개구리. 내 거 한번 찍어줄게. 응? 응. 조그만 애들이 지렁이를 뜯어먹고 있어. 우와 우와 오오오오 막 가져간다. 와. 이게 저 조그만 걸 잡으려면 바늘이 더 커야 될, 아, 작아야 될 것 같은데? 북방산 개구리 지나갔는데 겁나 큰 거. 개구리가 이제 잠에서 깰 때가 됐나? 이제? 경칩 지나야 되잖아. 그냥 안 지났는데도 벌써 계속 돌아다니네. 신기하다. 얼음이 이렇게 두꺼운데. 물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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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눈으로 보이니까 좋네. 저기 막 다니는데. 우와 그렇지. 걸렸어? 입에 걸 물고 있는데 거의. 어? 물린 건가? 한번 올려볼게요. 잡혔다. 놓쳤. 아씨 끝까지 거의 끝까지 올라왔는데 놓쳤다. 아쉽게 이거를 살짝 뛰어놔야 되네. 그래야지 애들이 지나가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옳지 먹어.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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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오이고 끌고 가네 끌고 가네. 눈으로 보이니까 오 끌고 간다 끌고 간다. 얘네들이 바늘이 너무 크다. 낚시 바늘이 너무 두꺼워서 커가지고 안 무는 것 같아가지고 낚시 바늘을 찾으러 왔는데요. 바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 핀돌이 아시죠? 요 돌에 고래를 잘라가지고 낚싯바늘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요거 바늘 하나 있던 거 펴가지고 다시 작게 이렇게 벤치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요걸로 한번 해볼게요. 제발 제발 잡혀라. 좀 잡았어? 어? 다섯 마리? 뭐 물에 들어갔다 왔어? 와 씨. 나는 바늘을 만들어 왔어. 핀돌이 알지? 아... 핀돌에 부러뜨려가지고 빠질 것 같은데? 이걸로 한번 해봐야지. 얍삽한 것들 다 털어갔어. 글루텐 그냥 털어가네. 지렁이로 해야 되겠다. 바늘이 작으니까 딱 물겠지. 오, 아 입질 느껴져요. 손끝의 감각으로 잡아주겠어. 견지 낚시 전환. 느꼈어. 한 마리도 못 잡겠는데? 어떻게 잡았냐? 지금 물고기는 많은데 지금 여기 응달이라 너무 추워서 좀 자리를 옮겨서 하려고요. 아까 맨 처음에 했던데 거기 해 들거든요. 거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동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어포기 한번 꺼내보고요. 뭐 커피 한잔하고 라면하고 이렇게 먹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 아, 얼어 죽을 것 같아. 자 여기 어포기 담아놓은 건데 한번 얼마나 많은가 보겠습니다. 깎아 얼었죠? 그새 얼었어? 많이 들어갔나? 어? 좀 뭐 있는 것 같다. 있어 보이네. 오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생각보다. 한번 꺼내보고 싶다. 일단 커피 한잔 먹고 꺼내볼게요. 물을 잘 떠주고 오이씨 깜짝 놀래주고 색을 대주고. 자 어창도 만들었고요. 여기다가 그래서 오야 벌써 깡깡 얼었네. 여기다가 물을 물 넣어주고 얼마나 많이 들었나 한번 꺼내볼게요. 어 꽝꽝. 야 그새 얼었어. 야 금방 온다. 옛날 사람. 과연 우와 우와 와 대박. 엄청 많아. 와 여러분 이거 보세요. 엄청 많아요. 와 괴물도 있다. 와 진짜 크다. 노다지네 노다지요. 와 한번 넣어볼게요. 우와 야 됐다. 와 이렇게 많습니다.
맨날 잡지만 버들지 않는 게 재밌어. 그러니까 와. 야, 낚시를 왜 하는 거야? 버들지 마. 겁나 커. 야, 이렇게 커. 이렇게 큰 것도 있구나. 버드치는 뼈까지 같이 먹나? 네, 뼈가 얇아가지고. 아, 그렇지. 아우, 손 시려, 씨. 아우, 손 시려, 씨. 딱 어떻게 버드치만 이렇게 딱 들어오냐? 버드치 외에는 안 사나 봐. 이거 보세요. 버드치. 사이즈 엄청 좋죠? 야. 안 자냐, 너는? 겨울잠? 아, 버드치가 엄청 차가워요. 이제 작은 거는 살려주고요. 큰 것만 연말에 해가지고 라면 끓여서 먹겠습니다. 나 어렸을 때 이거 진짜 많이 잡아가지고 친구들하고 막 구워 먹고 그랬었는데. 구워 먹는 것도 좋지. 큰 거 몇 마리만 빼고 다 살려줘. 아, 손이 죽겠네. 다 살려줘, 다. 앵간하면 다 살려줘. 커피 한 잔 먹을게요.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라면 물을 담아주고요. 라면 한 개의 물은 500ml. 국룰이지. 손질하는 거야? 열심히 손질해야지. 한창 손질할 나이잖아. 오오, 도망갔. 야, 제일 큰 거 아니었어? 야, 살 떴는데 도망갔어. 아, 죽겠다, 야. 야, 들어가서 갖고 와야 되는 거 아니야? 보이나? 안 보인다. 이렇게 닦으려고 그러는데 보고. 이렇게 하다가 놓쳤구나. 힘들다가. 우와! 우와, 시원해. 한 마리만 손질했는데 끝이네. 개꿀? 와, 진짜 차가워. 자, 고기는 다 넣어줬습니다. 자, 라면 스프 먼저 넣을게요. 와, 오늘도 진짜 춥다. 어떻게 내가 여기 연천만 오면 이렇게 추워지는 것 같아. 아, 길이 참 냄새 난다. 버드치 라면 처음 먹어보는 거. 아, 뭐가? 아이고, 이거. 맛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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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맛있다, 진짜. 아, 진짜 맛있다. 와, 역시 라면은 버들치 라면이지. 자, 형, 버들치. 아, 근데 낚시로 잡긴 잡히는데 우리가 바늘이 잘못된 것 같아. 그치? 바늘을 좀 작은 거 써야 돼. 만약에 바늘 작은 거 썼으면 엄청 많이 잡았을 걸. 자, 버들치도 한번 먹어볼게요. 와, 고소. 고소해? 고소하니. 고소해? 쳐 지기네. 야, 고소하다 진짜. 생각보다 맛있는데. 어제부터 금주했어요. 아, 그래서 네가 정신이 그렇게 없었구나. 금단 현상 때문에. 아, 시기네. 진짜 맛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연천에 와서 채니 아빠랑 이렇게 낚시도 하고 엿보기도 넣어보고 라면에 커피까지 먹어봤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반은 작은 걸로 해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 그러면 안녕. 안녕. 야생. 야생. 어, 추워.